27번부터 30번까지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선 전체를 보십시오. 1절 배경이 없는 그림이니까 원근감의 깊이를 주려고 농담의 차이를 더 크게 강조해서 분명하게 그렸죠. 음악은 연주자의 신명을 밖으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 구도를 썼지만 거꾸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펼쳐내게끔 원시적으로 그렸습니다. 북채, 오소매, 해금, 대금, 피리 등이 모두 밖을 향하고 있죠. 또 갓은 크고 덩거지는 작으니까 조형적으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쿵딱딱 쿵딱쿵 하는 일종의 음악적 운율감이 느껴지게끔 했습니다. 구도에 은근히 신경을 많이 썼죠. 자, 그럼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있는지 북치는 사람부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북에 큰 장단을 맞추는 사람답게 듬직하게 생겼죠? 아주 듬직하게 생긴 사내가 큰 장단을 맞추면서 오른쪽 촛대며 해금 쪽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구제비는 지금 한창 흥이 달아올랐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원래 장구란 땅바닥에 놓고 쳐야 하는데 제 가락에 제가 취해서 아예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이게 사실 연주하기에는 불편한 자세이지만 흥이 바짝 달아오른 것처럼 보이도록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어깨는 선에 가늘고 굵은 변화를 주면서 이따금 각이 지게 그렸기 때문에 들썩거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고개를 숙인 탓에 눈이 가상태에 가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 지긋이 감은 듯합니다. 우리 장구 가락은 들쑥날쑥 참 멋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타악기인데도 장단이라고 하지 않고 장구 가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미술관에 있을 당시 삼연육각팀이 연주하러 왔을 때 이 그림 사진을 연주자에게 직접 들고 가서 보여드리고 작품의 첫인상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국악을 많이 들으려고 늘 애쓰곤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는 뭔가 남다른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척 보자마자 아, 지금 악사들이 흥이 한창 달아올라서 참 잘 놀고 있군요. 그래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 피리제비를 보라고 합니다. 이제 주인공, 춤추는 아이를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봐왔던 어떤 선과도 다릅니다. 그림을 잘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선의 미묘한 움직임을 보고 음미할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악사들은 전부 사인펜처럼 굵기가 일정한 선으로 그렸지만 유독 이 소년만 다릅니다. 첫은 왼팔의 선, 꺾이는 부분마다 힘이 우뚝우뚝 서면서 굵어지고 있죠? 그리고 휙 하고 뿌리친 긴 천조각에서는 바람 소리가 쌩 하고 날 듯 대단한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오른팔 소매 맨 끝쪽을 보십시오. 붙지를 하더라도 꾹 눌러 가지고 내리꽂았다가 반동으로 위로 둥겨 올라오고 다시 내리꽂았다가 또 둥겨 오르고 해서 여간 멋들어진 게 아닙니다. 옷깃 근처 주름선도 붓을 거꾸로 찔러 넣어 끝을 뾰족하게 마무리 지은 다음에 단번에 쏙 잡아 뺐죠? 몸에 걸친 띠는 어떻습니까? 가볍게 떠서 하늘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저기 서로 다른 선들의 변화가 기막히죠?